우선에 가장 눈에 띄게 보였던 부분들은 이제 눈물이 좀 많은 편이고요. 눈물이 많아서 지금 착색이 되어 있고 발 쪽도 습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착색이면 좀 습진이 심했었던 걸로 보이고 지금은 좀 증상이 가라앉았는지 이제 착색된 털들이 끝부분으로 많이 와 있는 편이거든요. 네, 배 쪽도 지금 많이 되고 특히 생식기 쪽 이거는 많이 핥았을 거예요 아마 집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핥는지는 오늘 미용하고 나면 이제 털들이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한번 간단하게 체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말티즈하면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 묶는 머리. 묶는 머리 많이 하시고 사실 묶는 머리는 아기 때부터 기르지 않으면 쉽게 도전을 할 수가 없는 머리라 인내심을 갖고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제비 컷도 요즘에 많이 하시고요. 수제비처럼 귀를 얇게 밀고 얼굴은 동그랗게 하는 좀 약간 동안 스타일이거든요. 상당히 심해요. 심하게? 네, 너무 빨개가지고 이제 이러니 던지니까 산책시켜가지고 제대로 드라이를 안 해줬다거나 이제 배변판이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묻어가지고 많이 드라이를 못 해줬을 경우 그럴 경우 많이 생겨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드라이 빨리빨리 제대로 해주고 아니면 병원 가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연고 발라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귀털을 뽑을 때 뿌려줘야지 귀털 자체가 잘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파우더를 안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블 스파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가 미용 주기가 길다 보니까 묵은 노폐물과 각질이 많을 것 같아서 노폐물과 각질의 효과가 뛰어난 버블 스파를 선택했어요. 함유되어 있는 천연 성분의 버블 팩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분기 많은 친구들, 아까도 이제 귀에 유분기가 많았었잖아요. 이제 아르간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버블 팩을 좀 해주면 풍부한 거품들이 이제 더 클렌징을 꼼꼼히 도와주거든요. 이 아이들도 다 혈자리도 있고 이런 림프관들이 있기 때문에 림프 마사지를 해주면은 확실히 편안해 하더라고요. 원액을 사용하지 않고 거품을 만들어서 아이들 피부에 도포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은 원액보다 자극적이지 않고 세정력이 뛰어나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픈을 하면서 가장 크게 준비했던 게 이제 아이들 제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파라는 거를 준비하게 됐고 뭐가 좀 특별하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마사지가 좀 주요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마사지를 하는 곳을 전문으로 가가지고 이제 배웠어요. 피로를 풀어줌으로써 확실히 그 편안함과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는 게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 마사지랑 스파가 좀
유명한 편이에요. 강아지들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뭐 의류 모델, 사료 모델, 뭐 간식, 장난감 이런 모델견들이 많잖아요. 워낙 예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미용을 하고 이제 스타일링을 저희가 좀 전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 꼭 모델견이 아니더라도 일반 친구들도 이제 뭐 프로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웨딩 촬영, 가족 촬영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스튜디오에 가서 저희가 직접 스타일링을 도와주고. 단순히 틀에 박혀 있는 그런 그냥 애견 미용이 아닌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밀어 놓으면은 워낙에 또 마른 친구여서 더 말라 보일까봐 이 발등 부분, 이 부분은 1cm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전에 습진이 있었던 또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등을 털을 남겨놔야지 또 피부가 보호될 것 같아서.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풍성하면은 더 예뻐질 텐데 이전에 미용 역시 꼬리도 많이 좀 짧게 하셨던 것 같아서 이건 조금 더 길러서 다음에 조금 더 제대로 스타일을 잡는 걸로 할게요.